전대건설의 김다인 선수를 박수로 받으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본인만의 리듬이 있겠지만 가운데에서 서브를 넣어야 더 높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연습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응원의 메시지 한 번.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인 호흡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시도입니다. 자, 일단 입이 됐습니다. 68.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기록을 세우는 날이 아니라 3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운데가 좋습니다. 가운데가 좋습니다. 자, 이기 대표 도착인 70점. 마지막 1등. 자, 계속해서 우승 승려 정윤주 선수입니다. 우리 정윤주 선수가 구단 인터뷰에서 동기들만큼은 이겨야 된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지금 오늘 스파이크 퀸에 참여하는 동기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우리 동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함께하는 동기들 김세인 선수 그리고 또 박은서 선수 그죠? 네. 우리 동기들에게 한마디. 화이팅. 알겠습니다. 서로서로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자, 연습 가겠습니다. 지난 서브 콘테스트에 아쉽게 2등을 했거든요. 꼭 이번에는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시도. 자, 서비스 들어왔고요. 81. 일단은 좋은 기록입니다. 두 번째 더욱더 좀 강력하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들어왔으니까요. 자, 81km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84 나왔는데요. 아웃이기 때문에 81위 기록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토론공사의 김세인. 아, 김세인 선수 가운데에서 스파이크 서브를 하는 게 조금 더 측정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가겠습니다. 연습 응원의 박수. 와우. 자, 보겠습니다. 연습이었습니다. 연습. 네. 연습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하셨는데 컨디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 70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김승희 나요. 화이팅! 김승희! 화이팅! 다시 한 번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테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돼야지만이 그 기록을 인정합니다. KG인삼공사의 엘리자벳! 아, 포트 2위에요? 네, 이게 연습입니다. 중요한 건 연습인데요. 네, 연습. 연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아우, 1입니까? 2이에요. 네. 아, 굉장히 그런 모습 감사합니다. 네.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아래를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스트!
71, 81. 계속해서 GS 칼텍스의 강소희. 연습하겠습니다. 연습은. 네. 아,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네. 자, 이제 연습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인터뷰 잠깐 해도 될까요? 지금 보셨는데, 서브킬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각 팀에 한 명씩 나왔잖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강소희 선수 1등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데이트? 뭐라고요? 돼야 돼요. 1등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오늘 찾아주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강소희 안녕하는 팀 강소희! 첫 번째 시도입니다. 서비스! 자,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80! 자, 오늘은 상위 3명의 선수가 내일 결선 진출할 수 있는 예선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좋은 날.